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팔레지 10m급 망원경들인데요. 우리나라는 그중에 8m 제미니 천문대 운영에 참여하면서 쌍둥이 제미니 망원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은 빛을 모으기 위해서 렌즈를 사용하기도 하고 거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천문학 연구용 망원경으로는 렌즈를 크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오목 거울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오목 거울의 지름을 망원경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오목 거울의 지름은 약 8m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나라들이 8m급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더욱더 큰 망원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거리가 더 먼 천체, 그리고 더 어두운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울의 지름이 커질수록 거울의 면적이 넓어져서 더욱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거울은 지름이 약 8.4m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큰 망원경을 만들려면 거울을 여러 개 이어 붙여야 됩니다. 현재 가장 큰 망원경인 미국의 10m 캡 망원경이나 스페인의 10.4m 거대 카나리아 망원경은 약 1.8m 크기의 육각형 조각 거울을 36개를 벌집 모양으로 이어 붙인 육각형 조각 거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국제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미니 천문대는 별자리 중에 쌍둥이 자리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이름처럼 제미니 천문대는 8m 망원경을 똑같은 것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북반구 하늘을, 하나는 남반구 하늘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반쪽이 아닌 온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반구 망원경은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 정상에 있고요. 남반구 망원경은 칠레 라세르나 부근에 있습니다. 마우나케아 산은 해발 고도 약 4,200m 높이이기 때문에 발 아래에 구름 바다가 보일 정도의 높이이고요. 남반구 망원경은 칠레 안데스 산맥 제로빠촌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역은 1년 중 날씨가 300일 정도가 맑고 대기가 안정해서 천문 관측하기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미래를 위해 더 큰 망원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브라질, 이스라엘과 함께 25.4m 크기의 거대 마젤란 망원경,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를 칠레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줄여서 GMT라고도 부릅니다. GMT는 8.4m 거울 7개를 사용해서 가운데 하나를 두고 가장자리에 거울 6개를 마치 연꽃의 꽃잎처럼 빙 둘러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약 25.4m의 크기가 됩니다. 완공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될 것입니다. GMT를 이용하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는 약 10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보다는 약 4배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GMT는 칠레의 라스캄파나스 천문대에 설치되는데 이곳 역시 1년 중 약 300일 이상이 맑고 대기가 안정해서 천문 관측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남반구에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 같은 흥미로운 천체가 많습니다. GMT는 2030년경 완성될 예정입니다. 팔레지 10m급 망원경들이 20세기 말에 경쟁하듯 대형 망원경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21세기의 우주 연구는 GMT를 필두로 20 내지 30m급 망원경들이 초대형 망원경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